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석 접기 두 번째 응용으로 방석 접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바디적으로 접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바디적으로는 쉬워서 접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해요. 먼저 항상 종이 접기를 할때 아이들에게 색깔을 먼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고 네모예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도록 바닥에다가 하고 먼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세모 접기 하는 거는 배웠지요? 가운데를 딱 맞춰서 잘 눌러준 다음에 눌러주시고 다림질 하듯이 쭉 펴줍니다. 세모 접기 했죠? 다시 펴주시고 반대쪽으로 세모 접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를 표시가 잘 나도록 연필로 표시를 해주고 가운데 검정색 점을 향해서 접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모접기 하나, 작은 세모 둘, 작은 세모가 셋, 작은 세모가 넷. 그런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한번더 이제 방석 접기를 더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까지만 접으면 지난번에 한 동서남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저고리를 하시려면은 여기에서 한번더 세모 접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을 바닥으로 놓고 다시 뒤집어서 한번더 세모접기 가운데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진 부분을 잘 놓으시고 십자가처럼 됐죠? 이걸 그대로 내려주시면 저고리가 됩니다. 됐죠? 바지 접기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끝에 마지막 부분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지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모 접기. 똑같이 가운데를 향해서 끝을 반듯하게 한 다음에 다림질을 펴주시고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또 가운데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점을 향해서 방석을 접어줍니다. 세모가 네 개가 되도록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맨 처음 첫 번째 방석이 접힌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방석을 또 접어줄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가운데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런 다음에 검정 점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런 다음에 한 번을 방석, 여기까지 가면 동서남북 접는 거가 된 거지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할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바지, 저고리를 만들고 바지를 접을 거니까 똑같아요. 한 번을 더 접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다 완성이 됐죠. 저고리
만들 때 이렇게 접었었어요. 저고리하고 똑같죠? 저고리 접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벌려줬어요. 그런데 바지 접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 첫 번째 하나, 네, 반대쪽 여기만 벌려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벌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잡아요, 끝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지? 밑에 이 부분을 딱 눌러주세요. 짜잔, 바지가 됐어요. 바지 저고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방석, 기본 방석 접기를 이용해서 저고리와 바지를 접어봤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뭐 주머니도 그려보고, 나는 여기에다가 예쁜 하고 싶어요. 바지에다가도 주머니가 있네요. 자, 주머니 바늘 자국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림도 그려놓고 해서 같이 바지 저고리를 접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고리처럼 하지 마시고 이 부분 벌려주시고 반대쪽도 다시 벌려줍니다. 이거 하셨죠? 이거 안 벌리고 그 다음에 끝을 잡고 이 밑에 일단 벌려요. 그러면 여기 뾰족 들어간 부분 이제 가운데 팍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됐지요? 그대로 놓으시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주시면 바지가 완성됐습니다. 예, 바지 접는 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신 다음에 따라 하시고 집에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재미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미는 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